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와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네. 군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웃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네. 찍어 보시죠. 우리 양평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네, 그 첫 느낌을 말씀 한번 하시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생긴 문화이기도 한데요. 네. 지방 정부 에서 네. 이렇게 시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네, 굉장히 일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일하는 군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군수님의 이렇게 복장이나 또 이렇게 분위기나 아 양평의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노칼프도. 네, 네. 진짜 친환경.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하시죠. 친환경 농업 특구로 24년 동안 해오면서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왔는데요. 이제 친환경을 넘어선 토종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로컬 이제 농산물을 우리가 이제 생산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로컬 푸드 매장이 뿌려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종자 주권도 지키고 팬데믹 이후에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의 기후 변화를 이겨낸 우리의 종, 그 토종을 우리가 네. 심어서 네. 우리 국민은 물론 경기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말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양평에서 생산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공약은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참 좋았다. 뭐 그런 게 좀 있으시나요? 전국 대비 고령화 비율이 한 17%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 양평이 33%가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 복지공동체를 통해서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는 것, 또 1,500여 공직자가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국민이 삶이 더 나아지도록 섬기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이제 아들, 딸이 되고 또 젊은 공직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공공의 선에서 잘 모시고 잘 챙겨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취임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공직자라 국민들하고 이런 것들 좀 바꿔놨다. 우리 지역에는 약 40년이 넘게 네. 시내에 이제 사격장이 있었어요. 늦어도 2030년까지는 사격장이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이전이 되면 우리 양평 지역의 미래 세대에게 정말 포사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양평을 물려주게 됐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고요. 저희 지역이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차 예비 타당성 확정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세종시에 가서 네. 최종 발표를 하는데요. 네. 주말이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뇌졸중이나 심정지가 왔을 때 차가 막혀가지고 가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실제 확정이 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네. 국민의 염원을 꼭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어필할 네. 생각입니다. 네. 그들의 좀 피해 대책, 지역 경제 활성화, 좀 대책이 있으시나요?
뭐 코로나19로부터 그 제일 피해가 큰 분들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도 저희가 전부 보내드렸고 또 선별적 차원에서 재난지원금도 2차, 3차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네. 더 이상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네. 네. 이렇게 안전망 역할은 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이 처음에 만든 네. 지역화폐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양평통보를 통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실제 그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또 한시적으로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군수님의 이번 기회에 나도 이렇게 고민 있어 힘들어.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또 기울여서 듣고 그분들이 마음 편히 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 그러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 피부에 닿는 또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우리하고 좀 차별화된 정책이 있으면 직원들 통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그 정책을 리빌딩해서 우리도 좀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좀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그 규제를 개선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뭐 요청해 왔죠. 근데 받침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상류 지역에 산다는 것만 주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와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웃음 가득한 행복한 양평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맨날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공직자와 함께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정말 따뜻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하는 정책이 모두 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건강하시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